자, 두 선수는 2라운드에 만나서 5세트 승부를 펼쳤었는데요. 11대 2로 최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것도 좀 이번에는 빠질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실수를 다들 많이 하네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네, 왼쪽으로 옆돌려치기를 시도하죠. 자, 일단 강력하게. 참고해. 네. 오른쪽으로 치기에는 키스미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일단 강력하게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최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 따내고 네. 다음 세트 김세현, 김민아 대결에서 좀 승리가 결정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겠어요. 팔라준 선수를 좀 아끼고 팔라준 선수에게 휴식을 주려면 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회전이, 네, 지금 면적구의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좀 코너 부분까지 쑥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먼저 밀렸죠. 자, 몬테스. 노란 볼 뒤돌림. 지금 두께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네. 몬테스도 최근에 이제 조재우 선수와 아주 이 정규투회에서 멋진 승부를 한번 펼쳤었고요. 네. 4강까지 올라간 실력자입니다. 네. 자, 멀리 있는 네, 노란 볼 뒤돌려치기를 뒤돌리기. 네. 끌어주겠죠. 지금 자, 이거 끝까지 한번 봅니다만. 네. 지금 인접구가 지금 힘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정도의 두께로는 선택을 한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두께면 그 큐볼이 진행되는 게 신기할 정도죠. 네. 정말 이렇게 끌려 나간 것도 좀 신기합니다, 지금.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밀리 목적구가 이제 뱅크샷으로 나를 한번 공략해봐. 요렇게 섰는데요. 자, 좋아 보이는데요? 아, 좋네요. 뱅크샷 정확하게 등장 연결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득점이 됐어요. 정말 쉽진 않은 뱅크샷이었는데, 네. 잘친 거죠. 네, 각도를 잘 만들었네요. 흰볼 옆돌리기인가요? 네, 흰볼 옆돌려치기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했어요. 바로 들어가는데요. 아, 짧은데요. 네. 지금은 뭐 두께 미스를 직감을 했던 건가요? 지금 두께는 이 두께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끌림의 양이 좀 적었어요. 지금 원쿠션으로 갈때 내공이 조금 더 끌려서 각도를 형성을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원쿠션 지점 확인하고 바로 그냥 자리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네. 최성훈 선수가 원했던 원쿠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일목적구 진로는 보지도 않고 지금 원쿠션 지점 보고 바로 들어간 거군요. 오, 이건 또 지금 길었어요. 네. 몬테스가 한 점에 묶여 있고, 근데 세트 초반이니까요. 근데 배치가 좋은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네. 몬테스 선수. 자, 이 배치는 지금 뭐 리버스를 파란색 오른쪽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즉 끌어서 그냥 칠 수도 있습니다. 아, 왼쪽으로. 왼쪽.
자, 지금 힘이 있으면 가능해 보여요. 힘 있나요? 득점 될 만큼의 힘은 패전은 하고 있는데 전진이 네, 안 되는군요. 근데 뭐 이거를 또 강하게 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자, 지금 일적구는 먼저 나온 상태에서 내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잘 쳤지만 약합니다. 네. 오, 지금 투뱅크인가요? 투뱅크. 오, 아, 얇게 걸리면서 또 그만큼 지금 몬테스가 기본구가 안 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은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견제가 네. 약간 되고 있어요. 자, 투뱅크 넣어치기가 얇게 맞으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을 상대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고충이 이런 데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점수차를 벌려놓습니다. 맞아요. 네, 아, 뒤돌리기 득점의 성공. 네, 앞돌려치기 얇은 두께로 좀 끌어줄 거예요. 네, 짧게 시도할 겁니다. 네, 회전량을 약간은 좀 줄여서 짧게. 네. 아, 잘 쳤어요. 네. 네, 좋아요. 네, 간결하게. 네.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로크 보면 참 부드럽잖아요. 네. 자, 김봉철 사이그너가 1세트 합작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고 오늘 최성원 전혜린이 이제 앞서서 또 4세트를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2대2 리버스. 지금 앞돌려치기를 안 치고 리버스를 친다. 나는 너를 괴롭히겠다라는 의도죠. 네. 최성원 선수의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소위 죽을 맛인 거죠. 뭐 답답하겠죠. 네. 난 너에게 쉬운 공을 주지 않을 거야. 자, 이거를 또 풀다 보면은 또 최성원 선수한테 기회가 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선수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거죠. 자, 이거 계속 지금 아. 근데 이게 한번 풀리면은 정말 또 오히려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뱅크샷을 아~ 이렇게 해냈습니다. 자, 몬테스 선수 반격을 하죠. 네. 이 정도 같다는 나를 잡을 수 없어. 아, 정말 잘 쳤네요. 아, 투뱅크. 자, 멋지게 득점.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좀 세이프티를 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 자, 지금 포지션 괜찮네요. 네, 뒤돌리기. 아, 이 목적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5대 4가 됐어요. 이게 또 한번 풀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유의지로 또 그렇죠. 플레이를 가져가죠. 본인의 의도대로 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빗겨치기 좀 짧게 시도하는데 저 틈 사이만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어,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경로가 좀 파란색 오른쪽 틈 사이가 신경이 쓰이는 배치거든요. 단장장으로. 와. 네, 정확히 기가 막히네요. 네. 이거를 감지하고 회전장을 약간 죽여놨어요 지금. 네.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쪽으로. 네. 돌려치기. 자, 두꺼운 두께로. 어, 조금 많이 걸린 것 넘어가나요? 같은데요. 아. 아~ 몬테스 입장에서는 이 세이프티 전략으로 몬테스를 괴롭혀왔던 최성원을 상대로 네. 실수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조금 많이 끌렸어요. 네. 아, 미세한 차이로 아깝게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5대5 동점 균형은 맞춰놨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횡단을 노리는 방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장, 장, 장. 네. 장, 장. 장으로 장. 이거 됐죠? 네. 아, 깔끔하네요. 돌려치기도 괜찮아 보이고 네, 돌려치기를 시도하죠. 일단 1적구가 좀 가까운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번 세트를 따내는 팀은 이제 6세트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네. 자, 한 번 더 리버스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어... 예민하게 느껴지는. 자, 지금 회전이 강력하게 걸렸어요. 리버스를. 네, 좋아요. 네. 예민한 게 아니고요. 3연속 득점 8대5가 됐습니다. 아, 공 수구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자, 자 파란 공만 피해준다면 파란 볼이 비켜줍니다. 자, 포지션까지 가능한 배치죠. 네. 끈적끈적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네. 최성원 선수입니다. 아, 전 이닝에 그 몬테 선수가 그 공을 풀어냈을 때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을 법도 싶은데 네.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어, 다음 공 배치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렇죠. 자, 괜찮아 보입니다. 되나요? 오! 아, 이게 짧아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짧게 들어갔더라도 득점이 됐을 거예요. 야, 저기 틈 사이로 또 아, 요렇게. 예, 장쿠션부터 맞았더라도 득점이 됐을 아,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짧았더라도. 네. 네.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모르겠군요. 9대 6. 두 점 남겨 두고 이제 뱅크샷이 해결이 안 되면서 그거 들어갔더라면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고 이제 몬테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배치가 안 좋은가요? 네,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데 뭔가 하나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마세로, 마세로 비껴치기 형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좀 긴가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의 또 세이프티는 해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마세함은 그렇죠. 사이그너 네. 선수가 마세 네. 뭐 최고의 선수죠. 마법사잖아요. 네. 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지금 뭐 대전으로 뱅크샷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좀 하얀 공 틈 사이로 좀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하얀색 오른쪽으로 지금 가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어디 포인트를 치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회전 뱅크샷. 자, 이렇게 친다는 거는 짧은 코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5 이후에 여기로 들어가야 돼. 걸리나요? 아, 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자, 둘이 수비를 똑같이 네. 하고 싶겠지만 잠금 멍근이네요. 네, 승리는 최성원 선수가 가져갔고요. 최성원 선수가 저 아래쪽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걸려서 네. 네,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냈군요. 아, 우리 리더가 최고다라는 좀 네, 그런 네. 표정이었어요.